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래에셋에서 이제 반격의 이제 거인, 목표 주가 28만원으로 이제 셀트리온 커버리지를 이제 개시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들 기관도 양매수 흐름을 보였는데요. 주가는 종가상으로 5%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4,100원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7월 첫 번째 거래를 해서 이 강한 거래량 유입과 더불어서 5% 넘게 일단 상승을 했고요. 시간에도 500원 정도 올라서 18만 중반대까지. 그러니까 5월 달의 흐름, 6월 달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느냐. 예, 지금 박스권이 2월 달부터 해서 5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6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차에 이 부분 7월 달에는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지 여부가 일단 또 주목해야 되고요.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7만 6천 주, 그 다음에 기간도 19만 주 넘게 일단 매수를 했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이제 98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그 다음에 투신, 보험. 자, 기관들이 이제 6월 초에 하듯이 다시 한번 매수를 재개하면서 양매수 흐름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22만 주 정도 넘게 들어왔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양매수,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공매도 창구인 신한에서도 이제 12만 주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골드만 쪽에서는 16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 여기는 소폭 매도, 기존의 신한 쪽에서 이제 매수가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일단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21 이평선 가격이 이제 오늘 18만 2천원대인데요. 이 부분을 일단 종가상으로도 넘겼고, 내일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추세 지표의 파라볼릭자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21 이평선을 올라서는 어떤 모습의 종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추세 지표가 이제 전환이 되고, 볼린저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96,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의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193,000원대이기 때문에 한5%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는가, 이게 좀 중요하고요. 오늘은 자, 장전부터 이 코센틱스라든지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공시도 나오면서, 또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좋았던 어떤 부분의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셋에서 44페이지짜리에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전반부 정도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리포터를 보실 때그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핫한 부분은 목표 주가가 28만 원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60%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는 말은, 이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매수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분기별로 계속 팔로업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반기 내년도에 본격화되는 진펜트라가 가장 실적 드라이브에서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내년도에 에비타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에 보면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에비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 설비 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돈은 잘 버는데 이제 장부상에서 이제 현금을 깎아먹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배제하고 실제로 이제 영업 창출률을 볼때 에비타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에비타 2조 정도에다가 이 이제 에비타 대비해서 기업 가치 여기에 27배를 이제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어떤 방식으로 28만 원을 이제 근거를 떼었고요. 이 근거는 결국 진펜트라의 상업적 성공입니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올해는 이제 뭐 신한이나 이런 데서 좀 보수를 좀 잡고 있는데, 회사는 한 6천억대, 뭐 증권사 하우스뷰 같은 경우는 2, 3천억대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터의 기준에 해당되는 1조 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V/EBITDA 27배는 예,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평균을 지금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 글로벌 빅파마를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기대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이 신약 업체로 변모하는 구간, 그러니까 진펜트라가 예, FDA에서 신약으로 일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밀러 대비해서 약가가 한 3배, 4배 높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정진 회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전력 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조 4천억 대 영업이익 한 8천억 가까이, 컨센서스 매출 관련되는 부분보다 조금 높게, 그러니까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원가 매출,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높았던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세이즈가 잘 되면 재고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신규로 이제 고가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원가율이 이제 빠르게 본래 셀트리온 수준인 30, 40%대를 낮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 이제 PPA 관련되는 부분들을 대부분 드러내고, 3분기부터는 여기도 이제 줄기 때문에요. 올해 진펜트라 매출액은 한 2,800억 대. 그러니까 미래셋도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회사 대비해서. 근데 이제 뭐 신한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높게 보고, 내년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제 투여하느냐, 투여량, 거기에다가 환자 수,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의 시장 점유율, 요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간 평균 3만 2천 명 정도를 가정해서 진펜트라 매출액을 1조 정도로 추정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램시마, IB나 이제 그 투르크시마 관련되는 부분은 매출이 좀 준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SC와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왔던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 후속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졸레어, 악템나, 스텔라나 관련되는 부분까지 계속 양적인 질적인 부분에 확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조 때, 내년도에는 거의 4조 때 후반, 그 다음 연도에 6조까지 보면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 3조 때까지 지금 성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뭐 8천억대 본다라고 하면 4배 이상의 이제 성장을 내년 내후년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반격의 거인, 이런 이야기들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뒤에 부분은 이제 나눠서 한번 예, 설명을 해드리고, 진펜트라 중심으로 이제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서정진 회장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진펜트라의 특히나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인프렉시만 관련되는 부분들이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에 본래부터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이 있는데, 진펜트라는 유럽에서 이제 학회를 통해서 이 휴미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저응증 관련되는 부분 도전으로 이 스위칭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공격적인 어떤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로 봤던 어떤 이제 퍼 레이쇼가 이 신약 업체로 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턴오버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매출 3조 때 영업이익 뭐 8천억 부근, 내년도 보시게 되면 올해보다 42%거든요. 굉장히 고성장이 나오는 거죠, 진펜트라에 따라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 150%니까 두배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램시마 아이비 이거보다 이제 짐펜트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 램시마 SC, 그다음에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그다음에 후속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장 기대감들을 지금 이제 미래셋이 조금 이제 풀어서 리포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꼭 미래에셋 증권에 가서 한번 리포트를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짐펜트라의 피크 세일즈는 한 3조 정도로 요거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어떤 이야기들 부분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자가 면역질환의 글로벌 매출 수준 자체가 예, 저 정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신약으로 이제 최대 매출 3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기대감을 미래셋에서도 지금 이제 성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환자수 관련되는 부분이 항암제라든지 자가 면역질환은 근원적으로 완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신규 환자와 기존의 환자들 관련되는 부분은 이 고령화로 계속 이제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타켓이 되는 염증성 장질환의 뭐 크론병 환자, 그 다음에 계양성 대장암 환자 요두개 합치면 거의 이제 뭐한 1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등도 중증 환자 비율, 그래서 타켓은 한 66만 명. 그래서 점유율을 28% 정도 고려했을 때한 18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시장과 이제 환자 수와, 요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가격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뭐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의 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또 짐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밀러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중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매출은 1조 정도. 유럽에서는 이제 램시마 SC의 어떤 침투율이 지금 계속 3년 차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 6년도 뭐요 흐름에서 유럽의 어떤 이제 점유율 상승을 3년치까지 뭐 계산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지의 DDW 2024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응들을 한국에 이제 하우스들이 많이 가서 굉장히 성공이었던 분위기들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서준석 예, 법인장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서정진 회장도 가서 이제 힘을 좀 실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짐펜트라가 본래부터 예, 염증성 장질환의 어떤 강세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휴미라 쪽에 있던 부분까지 스위칭이 된다라고 하면 예, 큰 어떤 이제 신약의 어떤 성공으로 상징적인 어떤 신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에서 본래부터 이제 인플렉시만 관련되는 입지가 견고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휴미라의 어떤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유럽에서 여러 이제 있었죠. 그래서 SC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 유일합니다. 이 SC형으로 인플렉시만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맥 주사보다는 10초 이내에 투약이 가능하고 집에서도 예, 투약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자가 투여가 가능한 편의성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농도도, 예, 인플렉시마 IV 제형보다 일정한 농도로 이제 체내에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가 면역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안 좋았을 때센 이제 IV 형태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SG형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짐펜트라는 IV보다는 일정한 농도로 계속 유지하는 어떤 부분의 어떤 우위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SC형을 이제 치료하는 어떤 부분의 어떤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신규 기전의 어떤 신약들과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어떤 이제 장점들을 진펜트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는 훨씬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5만 원대, 30만 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뭐 하반기나 내년도에 갈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7월 달에는 이 부분들이 변화의 모습으로 다가갈지 수급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18만 원대 중반에서 19만 원으로 올려가는 흐름들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흐름을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